네, 지호 2의 10, 2의 14. 먼저 단어들 쭉 정리해 두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쭉다 배웠던 단어들이죠? 네. 오케이. 요, 하나 더 넣죠. 자, 그럼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뭐뭐를 보다. Look at. Look at. 들판. Field. Field. 쓰는 법. F-I-L-E-D. 오케이, 틀렸고요. Field. 선생님이 그래서 미리 연습하라는 거예요. 틀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구름들? Clouds. Clouds. C-L-O-U-D-S. 그렇죠. 그래서 쌀? Rice. Rice. R-I-C-E.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나가 있다? There is. There is. 뭐뭐. 난 뭐뭐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There are. 뭐뭐. 그 다음에 들판 위에? On the field.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눈 같은 게 내려서 들판 위에 있으면 in the field겠어요? on the field겠어요? in the field. 뭐라고요? in the field. in the field. 들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눈이? on the field. 오케이. on the field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눈 같은 것이 들판 위에 쌓여 있으면 그거는 in the field, 들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in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고 on은 뭐뭐뭐 위에 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늘에? in the sky. in the sky. 오케이. 계속해서 사람들? people. P-E-O-P-L-E. 그렇죠. 계속해서 On the mountain. The mountain 어떻게 써요? M-O-U-N-T-A-I-N. 그렇죠. 그 다음에 숲? Forest. Forest. F-O-R-E-S-T. 그렇죠. 그래서? Mountain. Mountain은 아까 살펴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Animals. Animals. A-N-I-M-O-A. L, S. 그렇죠. 좋고요. 훌륭하고요. In the house. In the house 어떻게 써요? H-O-U-S-E.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문장에서 틀린 게 좀 많아요. 오케이.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의 14. 잠깐만요. 오케이, 그 집 좀 보세요.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그래서 look at 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하면 이름치를 넣으면 어떤 것, 어떤 것을 보라라고 look at 뜻이 봐라, 뭐뭐를 봐라니까 무슨 시예요? look은 하다시. 하다시겠죠. 그 집을 보지 말아라는 뭘까요? Don't look at the house. 그렇죠. Don't look at the house. 하면 Don't look at 하면 보지 마라. Look at 하면 뭐뭐를 봐라 라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Look at the house. OK.
오케이. 그래서 들판 좀 보세요.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Field 스펠링 틀렸었죠. Look at the field. Field 스펠링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뭐뭐를 보러 하는 어떤 패턴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is the rice? The rice. 안만 길어봤죠? It. 그러니까 그것은 어딨니? Where is the it? 도가 왜 필요하면 더 라이스가 이신데 그 쌀 그것 Where is it 하면 되겠죠.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Where is the rice? 오케이. 더 라이스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에는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is가 사용했죠. 근데 그 구름들은 어디에 있니는 뭘까요? 그 구름들은 어디 있니 다음에 나오네요. 그 구름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The clouds.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것들 어딨니? Where are they? 그 구름들 어딨니? Where are the clouds? 구름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죠? 그럼 바로 대답할 수 있겠네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네. 어떻게 할 수 있다? Where are the clouds? Okay,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 하면 되고 그러면 그쵸. 그러면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하늘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So, Where are the clouds?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There are 이게 there입니까? They are. 그렇죠. They are On the clouds? Okay. On the sky? Okay. 하늘에 아까 했는데요. 하늘 위에 붙어 있습니까? 어? 하늘 속에 있죠. 하늘 속에. 하늘에 아까 했는데요. 시험 칠 때. 하늘에 In the clouds. 하늘. In the sky. 오케이. 지금 보니까 지호가 in 하고 on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in은 어떤 거 안에 어떤 거 속에 이런 뜻이고 on은 뭐뭐 위에란 뜻이야. 뭐뭐 위에. 전에 이런 거 했어. 벽에 그림이 있습니다가 뭐였어? 벽에 그림이 있습니다. In the picture. The wall in the picture.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이런 거 했습니다. 안 했나요? 했어요. 그렇죠. 벽에 벽 위에가 뭐였어? 벽 위에. On the wall. 뭔가 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on이라고요. On. 이렇게 있으면. On the desk. On the wall.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구름들이 어딘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re are the clouds? 했더니. They are. Clouds, they are in the sky. 오케이. 정리됐어요? 그것들은 하늘에 있다. They are in the sky.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are the rice에 대해서. 쌀은 어디에 있어요? It is in the field.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It is in the field. 어디에? 들판에. 됐습니까? 오케이.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들판에 눈이 있대요. There is snow. There is snow in the field. In the field. There is snow. 눈이 내리면 들판 위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in the field가 아니고 on the field라니까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 뭐 지금 시험에 틀렸습니다. 오케이. field spelling도 틀렸고요.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snow.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snow. 어디에? On the field.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번에는 달이 있다 하늘에.
There is moon in the sky. 어, 자, 이거 뭐 말하기 연습 안 했어요? 클래스 카드로? 했는데요. 했어요? 어, 연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달은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the moon. 달이 있다. There is the moon. 어디에? In the sky. In the sky. 됐습니까? 하늘에 달이 있습니다.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어디에? In the sky. In the sky. 그러니까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더 moon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is가 있는 건 there is, there are가 아니고 그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있다. 계속해서 there are 그렇지 stars. There are stars on the sky. Okay. 음? In the sky. In the sky라니까요. 됐습니까? 하늘이 뭐 이렇게 책상처럼 어떤 면, 벽처럼 면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네. 하늘에가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are stars in the sky. 하늘에가 뭐라고요? There are. 네? 하늘에가 뭐라고요? In the sky. In the sky. 어디에? 어디에? In the sky.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이번에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Stars 한번 길어봤자? Day. Day. 그러니까 are가 속이 사용된 거면 there is 하면 안 되고요. There are 해야 되는 겁니다. There are stars in the sky. 오케이. 뭐가 있다라는 표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There are people. In the mountain. 오케이, 사람들이 땅 속에 막 산을 파고 안에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On the mountain. 오케이, 어떨 때 in이고 어떨 때 on인지 좀 구분이 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사람 선생님 말하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어디에?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어떨 때 in이고 어떨 때 on인지 연습할 때 생각을 안 했나 봐요. 뭐 in이든 on이든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했나요? 구분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또 보라고 하네요?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s. Look at the mountain.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오케이. 그럼 그는 어디 있니? It. The baby.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Where is he? 야, 선생님이 묻는 거에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He. 그러면 그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Where is he? 됐습니까? 여자라면? She.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그렇죠. Where is he? Where is she? Where is the baby? 한 거죠. 우리는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있어요? 집? 집 안에 있죠. 그러면 남자, the baby가 남자라 치고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n the house? 그러면 완벽한 문장으로 There is baby in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the baby 했죠. 그쵸? 어디 있니? 그런데 얘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지금은 묻느라고 is he 했잖아. 네. 그쵸? Where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Where에 대한 대답은 In the house. In the house잖아. 그치? 그러면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He is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house.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아기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baby? 오케이. 그는 집 안에 있습니다.
He is in the house. 오케이. 너는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나는 그 집 안에 있어요. I am in the house.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여기서 배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trees and animals? Okay. The trees and animals. 안만 길어봤자? They. Okay. 그러면 어디가 방금 말하기 했는데 어디서 틀리지 않았나요? The. 뭐 더 뺀 거 그건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소한 거는 빼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틀렸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그렇죠. 아까 전에 where is 라고 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 있나요?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The trees and the animals. 안만 길어봤자? They. 오케이. 그럼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있죠? 숲속에 응.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럼 대답해 볼까요? There are. There are. 얘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 Okay. They are. They are. In the forest.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무와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라고 물어봤더니 They are in the forest. They are in the forest. Okay.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There is boy in the house.' 네, 'There is boy.' 자, 'boy'는 셀 수 있죠. 네. 몇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There is boy'가 아니고 it.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boy'는 셀 수가 있어요. 있는데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라고 이런 질문을 했죠. 왜 했을까? There is a. 그렇지. 됐습니까? 남자아이가 있다, 집안에. There is a boy in the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우리, 이런 거 쓰는 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짜증나고 귀찮겠지만, 말을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빼먹지 않고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아이 두 명 이상이 있으면, 남자 아이들이 집안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네.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ere are the boy? And where is the boy?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은 집안에 남자 아이 한 명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란 말이야. 아이고. 그 집에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말이지? There are boy in the house. 네. 어, 잘했는데. 이렇게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Okay. There are boys. Boys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 They니까 여긴 are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태양은 특별하죠. 달도 특별하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There is the sun.
in the sky. 그렇지. There is the sun in the sky. 그러니까 There is the sun. The sun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산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There are trees in the mountain. 그렇죠. There are trees in the mountain 또는 on the mountain. 뭐 이건 in the mountain 해도 돼요. In the mountain으로 쓰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뭐 in이 맞다, on이 맞다. 이게 딱 칼로 두고 썰듯이 정확하게 이건 in이야, on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늘엔 구름이 있네요. There are clouds in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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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틀린 것들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틀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주는 이 숙제 네. 틀린 걸 쓰는 연습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와서 시험 치게 될 것 중에 어려운 걸 연습하라고 위에도 선생님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